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쉼의 개념도 나왔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 그 시간 안에 머무를 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덧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거룩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 거룩이 우리 몸에 배어드는 것,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깨닫고 닮아가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복이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에 거룩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마실까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니 그렇게 바쁜 자리에 잘 나가다가 점점 한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무슨 고난이 온다더니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드디어 고난이 왔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애굽에서 바쁜 삶에서 광야라는 한적한 삶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한적한 대로 오면은 아휴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삐치지만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 구원된 내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절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게 더 풍성한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 읽을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어, 성경 보는 거 이외에. 그리고 나를 바쁘게 하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뭐 저녁 때면 술 먹자, 주일 때면 골프 치지 않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저 같이 성경 읽자는 친구들이 옆에 자꾸 붙게 시작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 사는지 이 세상은 모릅니다. 뭐 돈 좀 더 벌고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잘 사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쉴 줄 아는 백성이에요.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안식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안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이 있다.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이 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해야 되지만 단락 짓고 매듭을 짓고 탁 끊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뭐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잘 되는 길에 접어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갈등이 없죠.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더 잘 돼야 주님, 예, 주님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증거가 안 됩니다. 그건 시기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저 인간이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나가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잘 나가네. 여러분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날 때 올해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매일 읽어보니까 아주 힘드네요. 하여튼 뭐 매일 정말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이건 안식으로서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규정처럼 변해버리지만 아니요,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존재 목적,
내 삶의 이유, 내가 일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 누림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